이게 뭐예요? 사례야. 무슨 사례요? 애 밥 먹이고 열 내려준 사례. 아휴, 아니에요. 정말 아닙니다. 저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. 딱 써. 내가 제안을 할게. 어디 알바 자리라도 필요한 형편이지. 내가 베이비시터가 필요해. 제이소프트에서 받던 연봉 곱하기 2, 숙식과 의류 및 필요 물품 제공. 계약 기간은 애 좀 클 때까지. 왜 답이 없어? 암산이 잘 안 돼? 제이소프트 연봉 곱하기 2. 저요, 취직했어요. 태양의 제국 아시죠? 저랑 저희 프로그래머들 다 같이 스카웃 됐어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고요. 스카웃은 개뿔. 비밀되는 회사도 회사라고. 스카웃? 무슨 스카웃? 준비. 보이스카웃? 개나 고동이나 컴퓨터 부팅만 할 줄 알면 프로그래머래. 개고동 모여서 뭐 하게? 해변 파티 하게? 왜? 뭐?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남의 꿈을 함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? 꿈? 꿈이 뭔데? 얘기해봐, 들어보자. 저 말하고 싶지 않아요. 말할 이유 없어요. 야! 고맙다고 하세요! 뭐? 저렇게 돈봉투 같은 거 만들어서 테이블에 툭 던지지 마시고요. 상희한테 와줘서 고맙다.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이에요. 앞으로도 간간이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저랑 제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취업할 회사를 모욕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창희랑 놀아줄 수 있니?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라고요. 어디서 누굴 가르치고 있어 이게. 따라해보세요. 와줘서 고맙다.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창희랑 놀아줄 수 있겠니? 해보시라고요. 헐. 고맙다는 말,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사람. 그런 마음조차 아예 없는 사람. 세상에서 제일 싫어. 아, 저게...